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합 기자, 대기자 허영진입니다. 오디션 프로 투표 조작 진짜였던 거야? 프로듀스 X 101 데뷔조 X1을 둘러싼 조작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프로듀스 X 101을 물론 프로듀스 48 투표 조직 의혹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소속사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친구들 데뷔해도 이 꼬리표는 계속 가겠네. X1 해체하고 각자 소속사에서 활동해라. 애들 상처받고 팬들도 상처받는다. Mnet 진짜 반성하고 벌 받아라. 101에도 있었네. 한 주 만에 구둥이나 오르고 투표수도 4배나 상승하고. 도대체 조작 왜 하는 거야? 그럴 거면 이 프로 만들지 마라. 시청자 놀림?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못 볼 것 같다. 애들 불쌍하다. 순위 발표식 때 그리 오래 세워놓고 피를 말려 고문하더만. 쇼미더머니도 시즌1부터 조사해라. 조작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X1 멤버들은 아무 잘못 없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투표가 조작했다고요? 이것은 아니죠 라고 아이디 김민규, 정세훈, 한초원, 이혜인님이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정말 꿈을 위해 달렸던 어린 친구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투표를 조작했던 이 사람들 경찰에서 조사받고 법원의 판단으로 뭔가 처벌받지 말고 우리도 투표해서 이 사람들에게 처벌을 갑시다. 한 100년 나오려나?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대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